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장맛비에 이어 오늘 우리나라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지구촌에도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인도 등지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생존을 위협하면서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마다 2,400만 원씩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찜통학교 없는 올여름을 목표로 폭염에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가 어제 주요 제분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분업계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다음 달 밀가루 출하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채점되기도 전 무더기로 파쇄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0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총 피해 수험생은 613명으로 피해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국 여자골프 간판 고진영이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역대 최장 기록을 썼습니다. 고진영은 오늘 오전 발표된 롤렉스 여자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8.31점을 획득해 159주간 세계 정상을 지키게 됐습니다. 한 차례 장맛비가 쏟아지고 오늘은 전국에서 다시 불볕더위를 보이며 강원과 대구, 경남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4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26일 미 남부에 최근 48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이 발생해 인명피해와 정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최근 몇 주간 계속된 기록적 더위로 일부 지역에서 100명 넘게 숨지고 스페인 남부 지역에서도 44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찬드니싱 인도 인류정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극심한 더위는 물 부족과 가뭄, 전력망 마비 등 시스템 전체에도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올여름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냉방비 2,40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 학생들이 폭염에도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에 이번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 학교당 7,5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당정은 냉방시설 사전점검, 노후시설 교체,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방송 신나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나라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